안녕하세요. 저는 주근이고요. 자, 리디안 6분 2주차였고요. 오늘 트리플 스텝을 배웠죠. 트리플 스텝은 바운스한 상태에서 누가 내 몸을 밀었을 때 차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어떤 리듬감, 그 리듬감을 기본으로 하고요. 자, 그래서 기본적인 6 카운트는 락 스텝, 트리플 스텝, 트리플 스텝, 락 스텝, 트리플 스텝, 트리플 스텝. 자, 근데 돌 수 있었죠? 락 스텝, 트리플 스텝, 트리플 스텝, 락 스텝, 반대로 돌 수 있죠? 락 스텝, 트리플 스텝, 트리플 스텝, 락 스텝, 트리플 스텝, 트리플 스텝. 자, 각도를 180도로 정확히 만들면 어떤 문 닫고 문 여는 어떤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데, 락 스텝, 트리플 스텝, 트리플 스텝, 락 스텝, 트리플 스텝. 팔을 데려오는 게 중요했어요. 그리고 팔을 먼저 보낼 수 있죠. 락 스텝, 트리플 스텝, 트리플 스텝. 그때는 리더가 따라가는 게 중요했고요. 그 다음에는 A 카운트 스텝 배웠죠. A 카운트 스텝은 락 스텝, 트리플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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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플 스텝, 붐바밤, 빰바밤. 그리고 프레임 얘기했었죠. 마치 그 프로레슬링의 로프 반동처럼 팔로를 움직여 줄 수 있는데, 락 스텝, 트리플 스텝, 락 스텝, 트리플 스텝, 붐바밤, 붐바밤. 혹은 마지막으로 했던 건 붐바밤 가지마, 붐바밤, 붐바밤. 자,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A 카운트까지 배워봤습니다.